미리 정보를 듣지 않았으면 언뜻 봐선 무엇인지 짐작하기 힘들 정도로 배의 형체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잡초가 무성한 폐가처럼 흙물스런 고철덩어리로 버려진 폐유조선엔 산호와 바다 식물들로 온통 뒤덮여 있습니다. 길이가 무려 143m에 달했다는 이 유조선은 원래 이런 형태였습니다. 난파된 유조선을 천천히 한 바퀴 돌아보려고 합니다. 난파 다이빙의 경우 이렇게 내부로 들어가는 건 어느 정도 경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초보자의 경우 겉에서 보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안으로 들어가 볼 순 없습니다. 복잡하고 날카로운 구조물 안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유조선은 2층으로 되어 있고 1층의 바닥은 나무 판자로 덧대어 놓았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공기통 하나로는 다 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유조선. 뱃머리에 어뢰를 맞은 뒤 폭격기의 폭탄 세례를 맞고 침몰한 유조선 안에는 뜻밖에도 전쟁이 아닌 평범한 생활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한치 앞의 삶을 장담할 수 없는 치열한 전쟁터 한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은 끝까지 삶의 즐거움을 포기하진 않았나 봅니다. 대체 무엇을 위해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어야 했을까요? 늘 긴장감이 감돌았을 갑판 위엔 이제 온갖 산호초들이 생명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산호초 사이사이론 수많은 열대어들이 평화롭게 팔라우의 바다를 누리고 있습니다. 튼튼하게 만들어졌을 난파선의 잔해들은 이제 점점 부식되어 거의 뼈대만 남은 곳도 많습니다. 이마저도 언젠간 완전히 사라질 날이 오겠죠. 전쟁의 흔적은 이렇게 차츰 바다의 일부가 되어갑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자연의 순환뿐이라는 것을
난파선에 깃들어 사는 이 물고기들이 인간들에게 온몸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시야가 조금 안 좋아요. 밤에 밑에 우유물이 많아가지고 시야가 안 좋은데, 시야가 안 좋으니까 오히려 더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네. 기분도 좀 이상하고. 지금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는 팔라우는 굉장히 아름다워요. 바다 색깔도 이쁘고 자연 환경도 되게 아름답고, 또 이런 난파선 포인트가 아닌 산호나 물고기 어종이 많은 데를 가면은 화려한 걸 많이 볼 수 있는데, 또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아픈 역사가 많은 나라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런 난파선 같은 거 보면은, 아 진짜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아름다운 걸 보면서 전쟁에 집중을 하는가, 그때 그 사람들 기분이 어땠을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요. 지형이 신기하고 아름다워서 그저 감탄만 하며 바라봤던 이 섬들도 전쟁 중엔 그저 전쟁의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자연이 빚어놓은 이런 동굴들은 전쟁 중에 일본군들이 몸을 숨기고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활용되었습니다. 섬 곳곳에 있는 수많은 동굴 중에는 전쟁의 결정적인 증거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녹슨 대포 하나가 아직도 바다를 향해 겨누어져 있네요. 자포리사월 And then the war, and then the ship to sea, and the small boat. And then after that, an American coming to ship them attack them. Ah, so this is hideout? Yes. Okay. 동굴 안에서 대포와 같은 방향으로 시선을 두고 바라보면 바다는 어떤 느낌일까요? 돌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천장을 철근으로 단단히 둘러싸 놓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자연 동굴이 아니라 참호용으로 절벽을 일부러 파서 만든 동굴입니다.